아빠를 잘 따라야 된단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오. 어떡하지? 고민이네. 이봐 친구, 이제 빨리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지금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뒤에 지금 20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니, 느긋하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고르는 건데. 아이,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이 자식이, 빨리 선택해. 빨리, 지금 더 이상 못 기다려. 아이, 너무 재촉하시네. 알겠어요. 어디 한번 볼까? 짜장면이라니까요. 짬뽕이라니까요. 짜장면을 먹어야지 중국집에 가는데. 짬뽕이라니까 그 오동통한 면발에 담궈진 매콤한 육수에 해물까지.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어? 오동통한 면발에 짜장 소스가 제격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내 말이 맞대도. 짬뽕이 더 맛있다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귈 수 있겠어. 아! 아 지옥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응? 내가 지옥에 돌아왔다? 아니야, 무조건 짜장면이야. 아, 짬뽕이야. 저 부부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네. 아이, 저긴 절대 안 가야겠다. 에이, 그나저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 참. 아유, 그럼 어쩔 수 없이 빨리 골라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에? 체험이요? 에이, 그래요 그래요. 직접 엄마 아빠를 체험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거기 아들로 태어나는 거지. 이야, 그러면 저는 에이, 부잣집을 먼저 체험할래요. 부잣집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랑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래, 부잣집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바로 보내줄게. 코코로 빙빵뽕 엄마 찾아 삼말래. 우와, 그래 맛있게 먹어라 리아야. 우와, 엄청난 만찬. 아줌마, 아줌마. 아유, 네 사모님. 아, 빨리요 빨리. 아 기다리다가 피부결 하나 더 주름지게 생겼어. 아, 아줌마, 우리 리아 앞에 뭐가 좋을까? 아주 육질이 탱글탱글한 음식으로다가 데려가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 어디서 반지하 냄새가 나. 자 도련님, 자 최고급 치면 좀 이따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그럼 전 이만. 우와, 내 방엔 최신형 컴퓨터가 있잖아. 우와. 리아야, 주위에 있는 차들은 네가 어른이 되면 몰고 다닐 차들이란다. 우와, 역시 부잣집이야.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좋겠어. 여기로 해야겠어. 아줌마, 아줌마. 네 사모님. 아유 되게 느리시네.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어요? 어쨌든 위층 가서 우리 아들내미 좀 불러와요. 내가 잔소리를 따끔하게 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유 부르러 가서 아직도 안 와. 언제 와? 왜 부르셨어요 엄마? 아 그래 리아야, 너 이번에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는 다 했니? 그리고 다 끝나고 피아노 콩쿨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았지? 네?
얘 정신 좀 봐라. 설마 안 한 거니? 피아노 콩쿨 끝나면 헬스장 가서 벤치프레스도 주마다 10kg씩 늘려서 골격 근량 늘리기로 엄마랑 약속까지 했잖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공부, 예체능, 해창까지 싹 다 잘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니? 아들 공부해. 아무래도 부잣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부잣집은 좀 그래요? 일반적인 가정에 가고 싶어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물론 아까 그렇게 짬뽕으로 싸우던 집 말고요. 아이, 그 짬뽕으로 싸우던 집 말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다른 평범한 집으로 보내줄게. 자, 바로 간다. 코코로 빙빵빵 엄마 찾아 산발레. 오? 이 집인가? 오? 오? 엄마? 아빠? 아유, 우리 리아를 왔구나. 오, 엄마. 아유, 엄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리아 밥은 먹었니? 밥 먹었어요. 무진장 배고파요. 우리 근데 엄마가 특별히 오늘 산에 가서 여기 양귀비 꽃을 따왔단다. 밥은 언제 주세요? 리아야, 무슨 소리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꽃을 따서 먹으면은 꿀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먹으렴. 엄마, 저희가 염소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더니가 갑자기 왜 그러니? 맛있게 먹으렴, 리아야. 맛있게 먹었나 보네. 그럼 엄마가 먹어야지. 잘 먹었다. 리아야, 배가 부르지 않니? 아니요. 리아야, 그럼 라디오라도 들을까? 우리 심심한데. 아니요, TV 틀어주세요. TV요. TV는 말이야. 기타로 봐라, 엄마가. 자, 조용히 있어봐. 옆집에 옆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내야 되는데. 보자. 미안하구나. 옆집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구나. 바꿨나봐. 우리가 쓰는 걸 들통난 것 같아. 어디요? 저희 집 너무 거지잖아요, 이건. 미안해, 미안하다. 아빠, 여보 나왔어. 오셨어요, 당신. 아빠? 여보, 되게 기쁜 소식 있어. 내가 저번 달보다 20배나 매출을 올렸어. 아이고, 20배나? 그럼 우리 이제 쌀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쌀밥은 힘들고 200원 벌어왔어. 아이고, 200원씩이나? 그러면 우리 오늘 주팝주스 사서 한 입씩 핥아먹어요. 어때요? 그래, 그래. 리아야, 정말 기쁜 소식은 네가 작년에, 저작년에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주팝주스를 드디어 사줄 수가 있어요. 그래, 리아야. 아이고, 축하한다. 그보다 이게, 여보,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우리가 돈을 더 벌려면은 일리아도 같이 구걸을 해야겠어. 리아야, 이거 요즘은 애들이 더 잘 먹힌다고 하더구만. 그렇지. 리아, 이 기타 들어봐. 아빠를 잘 따라야 된단다. 네. 자,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버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 그래, 아주 잘하는. 리아는 1,000원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집은 이상해. 리아야, 어디 가나. 이 자식이 벌써 그걸 알아갔구만. 아저씨, 이상한 집에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 미안하다 이꼬마야.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얼른 골라야 돼 이제. 네? 남은 시간이 없다뇨? 이제 앞으로 5분 내로 너가 선택하지만 넌 못 태어나는 거야. 이 시간이 없어! 어? 여보,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아,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따지고 있었네. 아이, 괜찮아요. 아이, 당신이 좋아하는 짜장면이라면, 아이, 저도 평생 같이 먹고 싶어요. 여보!
아이, 두 그릇 먹으면 되는데, 그치?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그랬었네. 여보. 여보가 탕수육을 부어 먹더라도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난 찍어 먹을 건데 여보 부어 먹을 거예요? 아니 찍어 먹으면 되지 그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저 집으로 갈래요. 저 집은 너가 절대로 가기 싫다며. 아니 저기서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기로 할게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잘 가. 가자. 그 친구 정말 행복하게 살겠지? 나도 이제 퇴근이니까 한번 가볼까? 엉덩이로 말이지. 아저씨 고마워요. 아유 여보 리아가 꿀잠 자나 봐요. 그러게 리아는 잘 때만큼은 정말 천사라니깐. 리아야 엄마 아빠 곁으로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리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니깐.